안녕하세요. 내 직장만 TV 김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광명사거리역과 개봉역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곳이고요. 막바지 자녀세대 분양을 한다고 해서 제가 빨리 와봤고요. 총 한 개동으로 4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너 자리에 위치한 집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굉장히 좋고요. 여성분들 혼자 거주하시기에도 무섭지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집입니다. 최저실입주금으로도 입주가 가능하고요. 입주금이 정말 없다. 무입주로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빨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출발! 네, 현관 전실 모습입니다. 자, 우측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 좌측에 신발장, 붙박이장 설치되어 있어요. 자, 왼쪽에 보시면 한쪽은 전신 거울, 이제 한쪽은 이렇게 깔끔한 신발장. 자, 바닥 부분 보시면 띄움 시공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타일 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울 쪽에는 중문이 설치 안 되어 있는 집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사면동 중문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하고 거실하고 이렇게 일체형 구조세요. 그리고 3베이 구조고요. 거실하고 이제 거실 쪽에는 TV하고 소파하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되고요. 그리고 소파도 3인용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나옵니다. 자, 천장에 보시면 휘센 에어컨, 공기순환기까지 들어가 있고요. 한쪽 아트월은 광복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전혀 막힘이 없는 세대예요. 여기가 이제 위치 자체가 코너 자리라서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자, 반대쪽에서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이제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일자형이죠.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하나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 부분은 이제 수납장이신데 이쪽에다가 밥솥이나 이제 전자레인지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구짜리 인덕션 들어가 있고 상부장도 수납장.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빌트인으로 냉장고, 냉동고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여기 방 사이즈가 2800, 2900 나오는 사이즈고요. 양쪽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 안쪽에 보시면 다용도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묵은 짐들이 조금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에다가 수납장 별도로 짜셔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이 마지막 방 사이즈는 28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예요. 직사각형 구조고요. 이제 한쪽은 침대를 놓고 한쪽은 드레스룸이나 이제 서재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입주로도 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개봉동인데 정말 최저 실입주금으로 입주가 가능한 현장이에요. 요번에 이사를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투룸의 마지막 메인 욕실은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되고요. 이제 개봉동 안쪽으로 깊게 들어가는 위치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거든요. 상권도 좋고 버스 정류장도 바로 집 앞에 또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내 집장만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